be ready and subject to that. Oh, yeah. Can I please? Could they be ready at 10:15, please? Yeah. Can I grab their name? Rich. You need a receipt. Yeah. Thank you. Okay. Here you go. Can I have one of these, please? Yeah. Can I have that one? Yeah. And can I have a medium flat white with an extra shot? Yeah. I'll have it in a takeaway cup, but I'll have it here. Yeah. And can I have some butter with that, please? Yeah. Hello. Can I have a cappuccino, please? What's that one? Without any cinnamon? Oh, chocolate? The milk. The milk black. Oh, long black. Honey and ginger tea. Yeah. And the latte. How are you? Oh, good.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트로도 없이 퇴근부터 말을 겨우 시작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과 특별히 다를 게 없어서 퇴근할 때쯤 멘트를 하게 됐어요. 일단 오늘 퇴근은 한 5시 20분쯤 해서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난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먹을 장소는 브리토마트에 가까운 쪽에 있는 서울나이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식, 퓨전 한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그냥 한식인가? 근데 여튼 술 먹기에도 좋고 밥 먹기에도 메뉴들이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네. 아, 근데 다 있어?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비춰보자.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관계로 그냥 다 먹고 올게요. 지금 장을 보는 중이고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깜빡하고 장 보고 있는 거를 안 찍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샀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와인을 사려고 하거든요. 집에 소주 한 병씩 사놓듯이 저는 와인을 사놨습니다.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는 와인을 고려할 때 그냥 빨갛고 알코올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막 가격 비싼 걸 원하고 막 이러진 않아서. 그냥 이걸 사옵시다. 제이콥스 크릭.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 하나인데요. 가격은 정당 10불이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사러 가볼게요.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였나? 어? 이쪽이요.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 보세요. 네. 뭐예요? 넬름. 어이 넬을 쓰거든요. 넬름 길름. 맞아요? 네. 구독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댓글도 달아줄 거예요? 여행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프로 떼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액세서리만 고프로고 이 안에 거는 DJI 오즈모 액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꼬마 유튜브 구독자를 한 명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귀엽네요.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셀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나는 술을 사니까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죠?
SD카드를 긁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넣어야 되겠다. 넌 너무 무거운 것만 넣었나? 방을 다 보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닌가? 시트리브 쌀까? 하지 말, 말까로 결정났어. 아까 쇼핑할 때 제대로 촬영을 못해서 뭘 샀는지, 가격은 얼마 정도 샀는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이콥스 크릭 레드와인입니다. 가격은 9불. 완전 싸죠? 7,200원 정도? 7,000원 정도? 그리고 이거 샴푸가 떨어져서 400ml짜리 헤드앤숄더 샴푸를 샀습니다. 이건 12불 코코넛 오일. 이건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조각조각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거를 식용유 쓰듯이 프라이팬에 얹어서 녹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12불 50. 이 도리토스가 뭐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는지 한 봉지에 1불 50에 팔길래 세 봉지를 샀습니다. 맛별로 샀고요. 그리고 이 프링글스 소금 식초 맛인데요. 이거 한국에서 안 팔아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정말 먹고 싶은데 한국에 안 팔아서 카투사 들어갔던 친구한테 부탁해서 거기 안에 매점에선 이걸 판대요. 그래서 이거 사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오늘 마트에서 발견해서 이것도 샀습니다. 요거는 3불 40에 샀습니다. 이건 지나가다가 그냥 생긴 게 끌려서 샀는데요. 스파클링 워터인데 키위 스트로베리 맛이 난대요. 요거는 1불! 1불입니다. 이 라핑카우 치즈를 샀는데요. 한국에서도 이거 많이 팔죠. 큐브식으로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팔았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도 파는 것 같고 얘는 그래서 와인이랑 같이 먹으려고 샀고 3불 50입니다. 그리고 이 스모크 참치인데요. 이거는 3개에 4불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3캔을 샀습니다. 서울에서 아리수 먹듯이 오클랜드에서도 그냥 수돗물 틀어서 받아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찝찝해서 이렇게 음용수를 사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1.5L짜리 4개에 4불이라서 이것도 샀습니다. 오늘의 장보기 끝!